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은 뭐 그들이 겪는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이 지지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상상한 것 이상 정도로 아마 아주 큰 일일 것입니다. 선거를 패하는 일도 큰 일이지만 패배 이후에 그 패배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또 어떤 발언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패자가 된 홍준표 후보의 페이스북에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11월 5일 날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홍준표 후보는 예상치 못하게 당심에서 밀리고 있음을 어느 정도 감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 같은 투표가 정상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됐던 것을 가정하게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11월 3일 날 오후 10시 58분에 홍준표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제가 당심에서 이기고 민심에서는 져야 되는데 기이하게도 제가 민심에서는 이긴다고들 하고 당심에서는 진다고들 합니다. 어이없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제가 26년간 지켜온 당인데 왜 그런 소문이 떠드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 당을 지킨 사람은 외면을 받고 당을 쪼개고 나가거나 당을 해코지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그런 정당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정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을 재건하고 지킨 제가 이젠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를 확실히 이길 수 있는데 외부에서 갓 들어온 사람을 지지할 수 있을까요? 내일 정의가 살아있다면 당심, 민심 모두 이길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아마 그런 제보를 받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정보를 아마 확보할 수 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12시 무렵 최종 결과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3시간 후인 11월 5일 날 오후 3시 45분 무렵에 홍준표 후보가 올린 글입니다. 경선 결과에 승복합니다. 국민 여론에서는 예상대로 10.27%포인트 이겼으나 당심에서는 참패했습니다. 민심과 거꾸로 간 당심이지만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홍준표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힘을 합쳐 정권 교체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이제 보면은 주목해야 될 표현은 이번 대선에서 홍준표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이 문장을 통해서도 대선에서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고 백의종군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재인 그 발언 11월 7일 날 일요일 오전 10시 무렵에 나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우리 당 경선을 다이내믹하게 만들고 안개 속 경선으로 흥행 성공을 하게 함으로써 그 역할은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저희 역할은 전당대회장에서 이미 밝힌 대로 거기까지입니다.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오랜 그런 정치 경력을 갖고 있는 홍준표 후보가 바라보는 대선 전국에 대한 진단과 전망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를 열광적으로 지지해 준 2040들의 도리터 청년의 꿈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분들과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향후 정치 일정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나머지 정치 인생은 이 땅의 청장년들과 꿈과 희망을 같이 하는 여유와 낭만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동안 수천 통의 카톡과 메시지를 보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곧 개설된 청년의 꿈 플랫폼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회원수가 100만이 되면 그게 나라를 움직이는 청년의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홍준표 후보의 문제성 발언입니다.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홍준표 후보는 시국전단에 상당히 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심히 그의 글들을 읽는 편입니다. 그가 완곡하게 표현한 한 문장에 이번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특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검찰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을 법한 윤석열 후보 캠프나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에게는 그자지 유쾌한 진단이나 전망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서둘러서 언론에서 비리대선 불참 선언을 원팀이 안 된다거나 당 분열로 보는 것은 크나큰 잘못입니다라는 그런 일종의 해명성 글을 올립니다. 정치판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에 대해서 다소 식상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건과 마찬가지로 정치인들도 일종의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활동해온 정치인들의 강점은 더 이상 털어도 먼지가 날 것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그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 상대방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서도 상당한 면역이 있는 그런 후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치판에 뛰어든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후보들은 그가 원치 않더라도 상대방에서 털어야 될 그런 의욕을 계속해서 재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 상당히 중요한 약점에 해당합니다. 의욕이나 의심이라는 것은 묘한 것이 해명하면 할수록 마치 수령에 빠져드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홍준표 후보가 지적한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성을 당사자들에게는 불편하게 짝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기 살기로 권력을 쥐어야 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무차별적인 비리 의혹을 생산해서 유통시키는 옳지 않지만 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일입니다. 홍준표 후보의 대선 전국 전망은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무척 높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비리 의혹을 물타기 위한 여권의 집요하고 공세적인 상대방 비리 만들기 공작이 저는 전개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선거의 무결성 문제와 차원이 다른 또 하나의 큰 윤석열 후보에게는 해결 과제이자 넘어야 될 그런 큰 장벽이 될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바로 이 점에서 자신은 거리를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그런 발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아침에 필명 쪼고병단 심장을 바치라는 그런 20대 분이 공병호 TV의 아주 장문에 20대가 현 이번에 국민의힘의 경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지면에 다 소개하는 것은 조금 특정인에게 좀 타격이 가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그냥 그 내용 가운데 조금 순화된 부분만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흔치 않은 2030 공병호 구독자입니다. 저희 세대가 생각하는 근거를 몇 가지 남겨 어르신들에게 공유하고 싶습니다. 꼭 어르신들께서 이러한 청년 시각도 있다는 점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의 한 부분에는 앞으로 5개월 남은 기간 동안 그쪽 사람들이 비리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우 위태롭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글을 20대 청년이 남겼습니다. 아무튼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된 윤석열 후보가 캠프 사람들과 당 관계자들과 힘을 합쳐서 여러 가지 도전 과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면서 좋은 그런 성과를 갖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든 대선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야당 후보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평을 좀 삼가해 왔습니다. 다만 신참자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는 예상보다 훨씬 더 거세고 질길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전에 좀 경고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